장모님이 반대를 했어요. 장모님은 사위가 대한항공 다닌다고 비행기를 공짜로 타고 다니는 게 되게 좋으셨을 거예요. 갑자기 사위가 보험회사를 간다고 하니까 왠지 모양 빠진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이 반대를 했는데 남동생은요 직장 생활을 5년 하면서 수많은 보험 설계사를 물리친 거를 훈장처럼 생각하는 무보험 친구예요. 보험이 없는데 갑자기 바로 위에 형이 보험회사를 간다고 하니까 왠지 보험을 가입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 공포가 있었나 봐요. 제가 이과를 가게 된 거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이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 제가 이남일녀의 장남이에요. 그래서 되게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문과를 가면 취직을 못한대요.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이과를 가서 공대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취직을 잘할 수 있다. 먹고 살려면 공대를 가라. 그래서 그럼 이과를 갈게요. 이과를 간 거예요. 이과를 가서 인하대 기계공학과를 입학을 했습니다. 기계공학과를 입학을 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물리예요. 근데 기계공학과를 들어갔더니 전부 물리예요. 열역학, 유체역학, 정역학, 동역학 전부 역학이에요. 제가 대학 때 1학년 때 완전 질려가지고서 재수를 해야 되겠다. 재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를 이제 통학을 하는데 학교 정문을 들어서 딱 가는데 여러분 대자보 아시죠? 대자보. 옛날에 방이라고 그랬어요. 방을 붙여놓은 게 보였어요. 거기에 서울 경성고등학교 동문회를 한다는 거예요. 동문회? 동문회 고등학교 동문들이 다 나온다는 거잖아요. 저 어릴 때부터 부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친구들한테. 뭐가 부러웠냐면 형이나 누나 있는 사람이 부러웠어요. 저는 장남이고 밑에 남동생 여동생이 있는데 형이나 누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동문회를 나가면 다 형일 거잖아요. 게다가 우리 학교는 명지여고를 나온 성심여대하고 조인트 동문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86년도에 갔더니 또 전부 누나예요. 전부 누나 전부 형이 엄청 잘해 주는 거예요. 신입생이 왔다고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택시도 태워주고 거기에 제가 홀딱 빠졌어요. 동문회에 홀딱 빠졌어요. 동문회가 너무 좋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열일 제끼고 동문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동문회 1년 중에 행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체육대회도 있고요. MT가 봄가을로 있고요. 그 다음에 1일 찻집이나 1일 호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팅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고고장을 빌려서 1일 고팅 같은 것도 동문회에서 했어요. 그리고 제일 큰 행사는 연말에 졸업생 환송회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동문 선배들이 딱 보기에는 얘 골수네?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동문회에 올인하는 걸로 보여진 거죠. 그러면서 동문 선배들이 저를 눈여겨봤다가 저를 동문회장을 시킨 거예요. 너 동문회장 한번 해.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동문회장을 맡아서 그 졸업생 환송회까지 안국동의 걸스카우트 회관에서 한 120명 규모로 정말 행사를 잘 치렀어요. 그 행사를 치르기 전에 제가 졸업한 선배들을 찾아가서 초청장을 드리면서 스폰도 제가 받는 역할까지 한 거예요.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닥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졸업생 환송회를 잘 마쳤어요. 그랬더니 학사 경고가 나오더라고요. F학점도 막 권총을 몇 개 차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짧게 방위를 갔다 왔죠. 18개월 군대를 갔다 오고 3학년 복학을 했는데 이제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 학점 가지고는 택도 없을 텐데 3학년 4학년 때는 나름 그래도 학점도 신경을 썼지만 동문회는 안 빠졌습니다. 동문회는 안 빠지고 모든 행사를 다 참석했던 것 같아요. 제 지금 사진첩에 동문 사진들이 막 넘쳐나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이놈아 동문회를 나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죽고 못 살고 맨날 동문회냐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험을 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동문회에서 제 베이스마켓이 되는 거예요. 그 동문회에서 지금까지도 고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초기에 저한테 정말 힘이 될 만한 청약을 해준 고객들이 거기서 되게 많았어요. 물론 상처 준 사람도 되게 많았죠. 아직도 계약을 안 하고 버티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동문을 통해서 사실은 지인시장을 열 수 있었던 그 단초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 졸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1992년도에 이제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92년도는 경기가 호황이었을까요? 불황이었을까요? 대호황이었습니다. 1992년도는요 웬만하면 다 취직이 될 때예요. 근데 저희 학교는요 기계공학과는요 취직이 굉장히 잘 되는 과예요. 기계가 있는 데는 다 가는 거예요. 공돌이라 그러거든요. 공돌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갈까 LG전자를 갈까 현대자동차를 갈까 만도기계를 갈까 이렇게 고민해서 추천장 가지고 고민해서 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추천장이 온 거예요. 한진그룹 추천장 교수 추천 2명. 그래서 제가 얼른 과 사무실 가가지고서 저 좀 해주세요 이랬죠. 학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을 받았어요. 한진그룹 중에 계열사 중에 되는 거예요. 계열사 중에. 근데 제가 어디가 됐냐? 대한항공이 됐어요. 대한항공. 지금은 사실은 여러분 땅콩항공 이후로 이미지가 좀 떨어졌어요. 아, 그 조연아 때문에 땅콩항공 때문에 이미지가 떨어졌지만 옛날에는요 브랜드 이미지 되게 좋았습니다. 대한항공 하면요 다 선망의 대상 기업이에요. 와, 나 가고 싶어. 그런 거죠. 스튜어디스 경쟁률 얼마나 높은지 아시죠? 장난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 대한항공에 제가 배속이 된 거, 배치가 된 거예요. 이건 저한테 너무너무 기뻤었어요. 그 대한항공에 입사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한항공 명함을 빨리 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명함을 빨리 받아서 친구들한테 막 명함을 주면서 자랑하고 싶어요. 명함을 눈이 빠지게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한항공 명함 그 총무팀에다 전화를 했어요. 명함을 아직 못 받았다. 혹시 명함이 또 언제 나오냐 그랬더니 아, 충무로에 그 명함 인쇄하는 회사가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이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했잖아요. 충무로 명함 인쇄에서 전화를 해서 명함을 제가 찾으러 갔잖아요. 이거를 시간이 좀 더 걸린다길래 직접 가서 수령해도 되냐. 직접 가서 명함을 수령을 할 정도로 제가 명함을 눈 빠지게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 명함 막 나눠주면서 예전에는 그 CF 광고에 대한항공 광고가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위풍당당 행진곡이 나오면서 빠바바바바 5대양 6대주를 간다 뭐 이래가지고 그런 광고가 있었거든요. 그 광고를 보면서 막 눈물 돌리고 그랬었어요.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막 넘치는 거예요. 애사심이라고 하죠. 애사심. 저는 그래서 평생 직장인 줄 알았어요. 대한항공 나 평생 몸담고 여기서 임원까지 할 거야. 처음에 대한항공 김해공장에 배치가 됐어요. 대한항공 김해공장. 대한항공 그 저기 막 부산을 이렇게 김해공항 착륙을 하다 보면 옆에 보면 새마을공장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그게 대한항공 김해공장이에요. 거기에서는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를 조립생산을 했고요. 500MD 그 헬리콥터를 그래서 예전에 조립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F-5 제공호라고 있어요. 남자분들 그군 장비에 관심 많은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그런 그 방산산 산업을 하는 쪽이 그쪽이었어요. 제가 거기에 이제 배치가 돼서 거기서 1년 생활하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대한항공에서 대리도 3년 만에 달고 과장도 3년 만에 달고 저는 그냥 이렇게 쭉 순탄하게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던 제가 1997년에 큰 일을 하나 겪습니다. 제가 아마 그 오프닝 특강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99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IMF가 있었죠. 저희 아버지는 대한석탄공사를 33년을 장기근속 하시고 퇴직을 하셨거든요. 이게 제 연금 스토리 라고 말씀을 또 드렸을 거예요. 고객들한테 연금 스토리를 얘기를 할 때 제 집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 직장에서 33년을 장기 근속 하시고 퇴직을 하셨어요. 퇴직하시면서 두 가지의 조건을 제시를 받으신 거예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실래요? 아니면 연금으로 받으실래요? 저희 아버지는 뭘 선택하셨다고요? 일시금을 선택하셨고 우리 어머님 부산 여자분인데 남다른 그 여장부 기질이 강했던 우리 어머님이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주택 건설업을 시작을 하셔서 어머님이 아버지 퇴직금에다가 빚까지 얹어서 확 다 투자를 하신 거예요. 투자를 하셔서 잘 됐어요. 처음에는 옛날에 그래서 돈 잘 벌었을 때는 굉장히 좋았죠. 그랬는데 1997년에 IMF가 터지면서 성원건설 부도 이게 뜬 거예요. 성원건설 부도 대문짝만하게 일명기사에 그러면서 성원건설의 협력업체였던 저희 어머님 회사까지 도미노로 쫄딱 다 부도가 났어요. 옛말에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대매요. 근데 우리 집은 3년이 아니라 1년도 안 가더라고요. 완전 쫄딱 망했어요. 마포구 성산동에 2층 집을 지어서 살았거든요. 우리 집이 예전에 친구들 제가 밥도 많이 샀어요. 그랬던 저였는데 집이 완전히 망했어요. 저는 결혼도 못했는데 장가도 가야 되는데 97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 거죠. 또 하나가 있었어요. 대한항공을 다니다 보니까 대한항공에서 임원을 달려면 임원 이상을 승진하려면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를 나와야 되는구나를 제가 알게 됐어요. 서울대 출신이 아니면 임원으로 올라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비전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죠. 앞을 못 보는 사람, 정말로 불행한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비전이 없는 사람. 하루하루를 비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한테 비전이 없어졌어요. 대한항공에서 20년 뒤에 차장으로 정년퇴직하는 저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싫은 거예요. 비전이 없어요. 차장, 부장으로 정년퇴직한다라는 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잖아요. 99년도에 제가 결혼했습니다. 9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0년 밀레니엄이 되면 세상이 망한다. 그래서 99년도에 결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장가를 망하기 전에 장가는 가야지 이러면서 제가 99년 12월에 결혼했거든요. 제 친구들도 99년도에 결혼 많이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밀레니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2000년이 되면 뭐 그때 막 종말론 난리가 났었습니다. 2000년이 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99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결혼할 때 5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결혼 생활을. 돈이 없으니까. 축의금 들어온 걸로 500만 원 가지고 대한항공 사원아파트, 발산동에 당시에 쓰러져가는 사원아파트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그렇게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요즘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그죠? 저는 이제 5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와이프는 그래도 이제 저를 믿고 결혼을 한 걸까요? 아니요, 이제 속고 결혼했어요. 속고. 그렇게 빚이 많은 걸 모르고 결혼했어요. 집사람은. 그러다가 이제 또 큰 고비가 한번 왔었죠. 어쨌든 제 개인 얘기를 조금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한항공에 근무할 때 보험회사에 조인하는 걸 제안을 받은 거예요. 제 친구가 제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 걸 알고 매트라이프의 부지점장을 소개를 한 거예요, 저를. 그래서 매트라이프의 부지점장이 김포공항 이청사로 찾아왔어요, 저를. 그래서 이청사에서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자판기 하나 뽑으면서 마시면서 저한테 이 잡에 대한 직무 설명회를 한번 참석을 해봐라 제안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자,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해서 갔죠. 갔을 때 이제 이 직업에 대한 제안을 해주는데 제가 생각하는 예전의 보험 설계사하고는 조금 틀리더라고요. 제가 대한항공 다닐 때도 보험을 한 7개 정도 가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찾아온 사람들한테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후배가 삼신 올스테이트 생명보험이라고 와서 암보험 제안해서 하고, 숙모가 삼성생명에 다닌다고 왔길래 또 20만원 뭐 하고, 그러니까 제안을 하면 그냥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귀가 얇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귀가 얇아서 남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귀가 이만해져요. 제 친구들이 니 귀 또 커진다 그러는 거예요. 귀가 이만해져요. 잘 들어요. 그리고 또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보험 세일즈를 잘하려면 귀가 얇아요. 여러분 귀를 좀 키우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남들이 좋다는 거 있잖아요. 한번 나도 해봐야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세일즈 팁이나 이런 걸 많이 드릴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직접 해보시고 실전에서 응용을 한번 해보시고 나한테 맞으면 계속 쓰는 거고요. 안 맞으면 버리세요. 안 맞으면 버리세요. 어쨌든 제가 그 직무 설명을 듣고 나서 아, 이 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저희 가족 중에 두 사람이 극렬 반대를 했어요. 극렬 반대. 첫 번째 분은 누구냐면 장모님이 반대를 했어요. 머리를 싸매고 누웠어요. 장모님은 사위가 대한항공 다닌다고 나이 차도 많이 나는데 그나마 딸을 시집을 보냈고, 아마 장모님은 비행기를 공짜로 타고 다니는 게 되게 좋으셨을 거예요. 대한항공 직원은 그 할인이 있거든요. LA 왕복 8만원 뭐 이래요. 싸죠. 세금만 내고 갔었어요 옛날에. 예. 그랬는데 어쨌든 장모님이 갑자기 사위가 보험회사를 간다고 하니까 왠지 모양 빠진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반대를 하신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반대를 했는데 누가 반대를 했냐면 남동생. 남동생은요 직장생활을 5년 하면서 수많은 보험 설계사를 물리친 거를 훈장처럼 생각하는 무보험 친구예요. 보험을 절대 안 들어요. 보험을 왜 들어?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였거든요. 보험이 없는데 갑자기 바로 위에 형이 보험회사를 간다고 하니까 왠지 보험을 가입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 공포가 있었나 봐요. 그 반대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형,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는 거라면 차라리 대한항공에서 고정급을 받으면서 밤에 부업을 해, 부업을. 그러면서 소개를 해준 게 아메이였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이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도 1년 동안 열심히 해봤잖아요. 보험을 초기에 할 때는 보험하고 아메이를 같이 했어요. 두 가지를 같이 해서 둘 중에 뭐 하나라도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여러분 제가 1년을 하다가 아메이를 딱 접었어요. 왜 접었는지 아세요? 아메이를 같이 해보니까 종신보험을 제안했다가 종신보험이 안 되니까 해제를 제안하고, 안 되면은 뭐 뉴트릴라이드 건강보조식품을 얘기를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장돌뱅이처럼 세제도 제안했다가 뭐 무슨 샴푸도 제안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건 뭐냐면 아메이를 할 정도의 열정이면 성공 확률이 보험이 몇 배는 높겠다. 전 그런 생각했어요. 아메이를 할 정도의 열정이면. 왜냐면요 아메이 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밤 10시면 용산에 사업장에 가서 정수기 설명회를 제가 들었다니까요. 밤 10시에 그리고 12시에 취침해서 한 5시 반이면 또 깨는 거예요. 거의 한 5시간 반씩 자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은 제 친구 부부를 집으로 초대해서 홈미팅을 합니다. 아메이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STP라고 해요. STP가 뭘까요? 쇼더 플랜을 보여주는 거예요. 쇼더 플랜. 아메이에서는 그래서 화이트보드 미팅이라고 해요. 화이트보드에 STP를 하면서 쭉 써주는 거예요. 아메이의 비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과감하게 아메이를 접고 이제 보험에 제가 몰빵, 올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험에. 어쨌든 그렇게 가족의 반대가 있었지만 한 집에서 한 입을 돕고 사는 와이프가 열심히 해보래요.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대신에 나한테 소개는 부탁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를 입사를 제가 한 거예요. 보험회사 입사해서 2001년 3월에 저희 지점에 같이 입사한 친구가 몇 명이 있었냐면 11명이 있었어요. 11명의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1명의 동기의 전 직장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디를 다니다가 왔는지가 기억이 나요. 갤러리아 백화점 다니다 온 친구가 있었고요. 농협을 다니다 온 친구가 있었고, 하나은행 다니다 온 친구가 있었고, SK텔레콤 다니다 온 친구가 있었고, 저는 대한항공을 다니다 왔잖아요. 다 딱 들으면 알만한 직장을 다니다 왔어요. 보험 설계사를 하겠다고. 왜? 아니 왜 그 좋은 직장을 다니다 여기로 왔지? 이유가 다 비슷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만의 자영 사업가의 비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에서 월급 200, 300 받으면서 살았지만 여기에 와서는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기로 온 거예요. 한 조직의 부속품처럼 내가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주체적으로 내 비즈니스를 한번 펼쳐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은퇴가 없고 정년이 없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기를 왔다라는 생각으로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11명의 동기 중에 한 친구는 부천이 집이었고 포천이 집이었거든요. 포천에서 출퇴근 시간이 너무 멀잖아요. 이 친구는 지점에 라꾸라꾸 침대를 놓고 합숙을 했어요. 지점에서 잤어요. 한 달 동안. 출퇴근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차태진을 벤치마킹하라는 책을 보면 차태진이라는 사람이 프루덴셜에서 3년 연속 챔피언을 했잖아요. 그 사람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는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점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집을 이사를 했대요. 그게 첫 시작이었대요. 왜? 이동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거였던 거죠. 어쨌든 제 동기들이 그렇게 정말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배운 거예요. 롤플레이하고 RP 영상 찍고 스크립트 외우고 시험 보험설계사 시험 준비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한 달 교육을 마치고 드디어 우리가 첫 영업을 나갈 때예요. 여기 우리 경력 있는 분들은 처음에 영업 나갈 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가방을 들고 이렇게 나가는데요. 양 옆에 저희를 교육시켜준 트레이너하고 매니저들이 이렇게 쭉 도열을 해 있습니다. 2열로. 그 사이를 가방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해병대 박수를 쳐요. 화이팅! 하면서 이렇게 박수를 치는데 그 사이를 가방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아 오늘 청약을 못하면 죽겠구나 잘못하면. 청약을 못하면 잘못하면 죽겠구나. 이걸 들고 나가는데 그 압박감, 중압감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11명이 그 첫 주부터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11명의 동기들이 전원 3W를 했어요. 종신보험으로 전원 3W를 했어요. 왜? 지인시장이 좀 있으니까. 지인시장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나름 그래도 베이스마켓이 좀 괜찮은 친구들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초기 시장이 좀 괜찮았던 거예요. 저도 3W 시작했죠. 시작을 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첫 달에 영업을 딱 하고 결과가 나왔어요. 1등한 친구가 54건. 종신보험으로 54건 계약을 한 거예요. 하나 갤러리아 백화점 출신 친구예요. 인간도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얘가 인간이야? 사람이야? 하루에 두 건씩 그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2등한 친구가 하나은행 52건. 3등이 사업을 하다 온 친구 48건. 제가 7등 했어요. 7등. 18건. 7등 했거든요. 제가 볼 때 얘네들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청약을 하지? 청약 기계야? 청약 머신이야? 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 어떤 동기들 속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제가 초기 지인 시장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대한항공이었겠죠. 전 직장이 거기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대한항공에서 펜을 들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도 내가 보험을 시작했으니 첫 계약을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한항공을 딱 가봤더니 벌써 저를 피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제 눈을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바쁘다고 이렇게 자꾸 이게 도망가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만난 친구가 누구냐면 대한항공 입사 동기면서 인하대 기계공학과 과 친구예요. 그 되게 친한 친구잖아요. 이 친구는 제 1호 고객이 될 거야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1호 고객 생각나세요? 1호 고객. 1호 고객이 혹시 본인이세요? 1호 고객이 생각나실 거예요. 1호 고객. 저는 1호 고객 생각나요. 정말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 1호 고객 선배는 지금 이민가서 미국 LA에서 스시집에 부주방장 하고 계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한테 보험계약을 해준 형이에요. 2001년에 그것도 한 달에 20만원 내는 걸로. 엄청 센 종신보험으로.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형. 심정섭이라는 형이거든요. 제가 2012년도에 NYM 연차총회 갔을 때 그 형을 만났어요. 10년 만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울었잖아요. 너무 반가워서. 그 감사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1호 고객, 2호 고객. 근데 저한테는 어쨌든 1호 고객은 원래는 이 친구였어요. 인하대 기계공학과 동기면서 대한항공 입사 동기. 제가 이 친구한테 제 명함을 내밀었어요. 명함을 딱 내밀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노력을 했겠어요. 보험 얘기를 하려고 제 명함을 딱 전달을 했거든요. 이 친구가 명함을 받자마자 저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야, 나한테 보험 얘기를 하지 마라 이런 거요. 아니 한 달 동안 나 진짜 너무 열심히 열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보험 명함을 딱 전달을 했는데 야 나한테 보험 얘기는 하지 말래요. 왜? 자기 보험이 너무 싫대. 자기 보험이 너무 싫대요. 그래서 와이프가 얼마 전에 애들 보험 가입한 걸 알고 대판 싸우고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그 보험 계약을 해지를 해버렸대요. 보험료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싫어? 그랬더니 아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금 탈 불길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자기는 이게 미신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기 싫대 보험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일즈를 하면서 만나다 보면 차라리 한 달에 보험료 100만원 내는 사람이 더 편해요. 더 쉬워요. 왜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또 먹거든. 그런 사람을 리모델링만 잘해주면 또 추가로 가입할 수 있어요. 보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요 어려워요. 이런 집이 대부분 할아버지 때부터 가훈이 있어요. 이보불가. 이보불가가 뭔지 아세요? 보험과 보증은 서지도 말고 들지도 말아라. 이게 할아버지 때부터 가훈이에요. 집안에 보험 절대 가입 안 합니다. 그런 집이 있어요. 얘가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준영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입사 초기고 스킬도 없고 사정 거절 처리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 내가 보험 얘기 안 할게. 근데 어차피 내가 전 직장은 매주 들어올 거야. 여기 매주 들어와야 여기 내 베이스 마켓이니까. 근데 여기가 아무나 못 들어오지 않냐. 출입 조치를 누가 해줘야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 네가 지금 그건 좀 도와줄 수 있지. 아 도와주게. 그건 도와주겠다. 고맙다 준영아. 그리고 그 뒤부터 매주 대한항공 들어갈 때마다 얘를 만났잖아요. 얘를 만날 때마다 보험 얘기를 했어요. 보험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얘를 만날 때마다 보험 얘기를 했어요. 준영아 이번에 새로 수술 특약이 나왔어. 준영아 이번에 새로 변액 종신보험이라고 나왔어. 보험료의 일부가 투자가 되는 펀드 같은 그런 성격도 있어. 그런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배웠는지 아세요?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계속 찔러보래요. 고객을. 제가 젓가락으로 계속 찔러본 거예요. 딱딱해요. 안 들어가요. 보통 놈이 아닌 거예요. 18개월 동안 찔렀어요. 계속 들어갈 때마다. 18개월째 될 때 또 찔렀거든요. 준영아 아무리 그래도 종신보험 하나는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또 했죠. 그랬더니 얘가 말랑말랑해져요. 안 그래도 와이프하고 이제 보험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대요. 웬일이야.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얘가 때가 왔네요. 그래서 준영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언제 갈까 그랬더니 다음 주에 퇴근하고 자기 집으로 저녁에 와줄 수 있네요. 물론이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가정방문. 그렇잖아요. 결정권자가 다 앉아있는 가정방문. 알아서 갈게. 일산의 백성역의 흰돌마을 건영아파트. 거길 간 거예요. 와이프랑 준영이랑 앉혀놓고 상담을 했죠. 안녕하세요. 영업의신 세일즈 스킬업 스쿨입니다. 저희 스쿨은 보험 영업인들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전문가들로부터 선별된 교육 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영업 전략과 기술을 습득합니다. 스쿨에서는 생명보험의 가치와 효과적인 판매 전략을 연구하고 잠재 고객을 발견하고 접근하는 방법, 첫 상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법, 그리고 기업 판매를 이끄는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활용 노하우를 배우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참고해주세요.